함께하는 음악저장협회 이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백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의 저작권자라고 하면은 물론 작곡가, 뭐 작사가, 편곡자 또 이제 그런 쪽 그 작가들을 대행하고 있는 소위 출판사, 음악 출판사, 그 퍼블리셔라고 하죠. 그분들이 저작권료를 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개인들로 하기에는 또 뭐 그냥 일반적인 회사 차원으로 하기에는 그건 뭐 불가능하겠죠. 그들의 권리, 그들의 이득을 우리가 계약하에 이제 신탁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고 저작권료를 이제 사용된 분의 어떤 DB를 우리가 구축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집중 골 그 분배 단체라고 할까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 보시면은 이 법은 그 창작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거는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것과 그 이 보호된 권리, 보호된 저작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저작물을 잘 이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협회가 보호하는 건 사람, 즉 저작자고 그 권리는 이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 재산권을 관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작권자들은 당연히 자기 음악이 어디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서비스가 가능한지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오는 게 명령이라든지 만약 서비스를 하게 되면 진수는 저작권이 어떻게 받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분배되는지 이런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가장 많은 제일 오고요. 이용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멜론의 곡을 다운받았는데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걸 유튜브에 그냥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디다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지 그런 권리 처리 문제 실질적으로 내가 곡을 내가 이용하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게 최근에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랑